안녕하세요. 맛있는 황금 레시피의 로즈마리입니다. 오늘은 파프리카로 카나페를 만들어 브런치를 즐겨보실 수 있도록 카나페를 만들 거예요. 먼저 준비 재료는 빨강, 노란 파프리카 각 1/2 개씩, 참치캔 적당량, 다진 양파 2큰술, 덴마크 요커밀 1큰술 반이거나 플레인 요구르트 1큰술 반, 소금 약간, 후춧가루 약간, 그리고 맛살 토핑 재료로는 맛살 한 줄, 풋고추 한 개, 다진 마늘 1작은술, 식초 1큰술, 식여자 0.2큰술, 소금 약간입니다. 먼저 참치통 졸인 뚜껑을 따서 체에 부어 기름을 빼주세요. 파프리카는 반으로 잘라 먹기 좋은 길이로 자르고 속을 제거하세요. 소를 채우기 적당하게 속을 살짝 정리하는 게 팁이에요. 양파는 얇게 채 썰어 2큰술 정도 다져주시고요. 맛살은 3cm 길이로 자르고 결대로 찢어서 준비하세요. 풋고추는 꼭지를 자르고 반으로 갈라 씨를 제거하고 가늘게 채 썰어서 준비하고 마늘은 한 작은 술 정도 다져서 준비하세요. 기름을 뺀 참치는 그릇에 담아 곱게 으깨준 후 고 다진 양파 2큰술을 넣고 덴마크 요거밀 1큰술 반을 넣고 소금도 약간 넣고 후추도 약간 넣어준 후 고르게 잘 섞어서 참치 토핑을 준비해 주세요. 참치캔은 기름을 꽉 짜면 칼로리를 줄일 수 있고 이렇게 양념을 하면 고소하고 담백하더라고요. 다이어트에 도움도 되고요. 맛살 토핑인데요. 먼저 그릇에 채 썬 풋고추, 맛살, 다진 마늘 등을 넣고 식초 1큰술을 넣고 식여자 0.2큰술을 넣고 소금 약간 넣고 고르게 잘 섞어 토핑을 준비해 주세요. 파프리카 위에 만든 참치 토핑을 적당히 올려주고 가볍게 눌러 담아요. 작은 스푼으로 속까지 잘 채워 한 개를 먹더라도 푸짐한 느낌이 나도록 넣어주세요. 그릇에 예쁘게 담아 놓은 후 참치 위에 토핑을 올려서 카나페를 완성해 주세요. 빵에 올려 먹는 카나페보다 파프리카 카나페도 좋더라고요. 칼로리도 줄이고 다이어트에 좋은 카나페를 만들어 보세요. 감사합니다.